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건 as always. My face is not swollen. This is because I didn't take a nap. 얼굴이 안 보였죠, 오늘 강의는. 그 낮잠 안 자고 곧바로 지금 학교 갔다 온 뒤에 곧바로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얼굴도 이렇게 안 부은 상태로 오랜만에 V라인은 아니지만 둥그런 얼굴 상태로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How was your day, everyone?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학교 갔다가 막 왔어요. 지금 왔고 오늘은 1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Everyone, it is November 27th and Tuesday, everyone. 오는 길에 이제 그 스킨 다 떨어져갔고요. 홈플러스 여기 이니스프리거 가갖고 홈플러스 가갖고 스킨 한 개 사고 그런 다음에 다이소, 그것도 그 근방에 다이소 있거든요. 다이소 가갖고 왜 차 이제 세차하는데 왜 이렇게 워시미트라고 하나요? 왜 이렇게 손에 꼽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한 쌍 사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막 돌아왔습니다. So I just came back home after school and on my way back home I went to the Homeplus in Yeongju to get some cosmetics. Then I headed to Daiso, the Daiso which is around of course Homeplus. Then I bought some stuff that I can use for car washing.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차를 사고 제가 아직 뭐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언놈이 이제 차 옆에다가 테를 내는 거예요. 그게네 운전석 말고 조수석 그 문 옆에 그 문 옆에 보이게는 누가 문콕 같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줄 요 정도 이제 길이로 언놈이 이렇게 탁 박 바꿔 갔더라고요. 아 블랙박스 봐도 못 찾았고. 속상했지만은 뭐 그래도 뭐 액땜했다 치고 잘 넘어가야죠. 뭐 딴 데 사고 안 내고 제가 사고 안 낸 것만 해도 어디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제 배웠던 표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거 전편만큼 어제는 그거 1편만큼은 재미없더라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영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나요? 그죠? It was not. 그것은 이지 않았습니다. 어땠어요? 뭐뭐만큼 뭐뭐한 as 용법 꼭 잡아가시라고 야무지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as good as the first one. 만약에 전편 하시려면은 as the previous one 혹은 as the last one 하셔도 되겠죠. 그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희진님 우리 동명 동성 그죠? 같은 전시 반가워요. 어쨌거나 남겨주세요. The last one 그것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The previous one도 좋지만은 the last one도 sounds natural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It wasn't as good as the first one. It was not as good as the last one. It was not as good as the previous one. 전편만큼 재밌었다 하시려면은 was not 부정한 거를 다시 부정을 풀어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it was as good as the first one. It was as good as the last one. 아니면 뭐 전편만큼 흥미진진했다. It was as 뭐 exciting, as interesting as the last one, as the first one.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도 댓글 남겨주셨죠? 많은 분들, 땅콩찌님부터 해서 트라이겟님, 김민님, 미래종합가님, 스탠리님, 많은 분들 댓글 남기시면서 공부 많이 해주셨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영어로 말하는 걸 많이 늙으시려면 당연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늙으시면 좋겠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은 영어 준비했어요. 한글 하게 되면 일단 뭐가 되냐면은 니 끔 좀 씹을래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제 그 사투리 저는 좀 제가 사투리가 액센트가 심하잖아요. 억양이 할머니 사투리라서 그러거든요. 어른 말투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젊은이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 저는 한 80세 이상 분들이 이렇게 그 구사하는 그 정도의 사투리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껌이라 안 그거 끔이라 그래. 끔 야야 니 끔 좀 씹을래 끔 이러거든요. 제가 사투리 좀 못하면은 니 끔 좀 씹을래 니 끔 좀 줄까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운전 같은 거 할 때 자모거나 이럴 때 저는 그걸로 다이얼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영어로 오늘 편 한번 야무지게 뱉어보겠게네 먼저 잘 들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So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야야 대그라 니 끔 좀 씹을래. 영어로는요. Do you want a piece of gum? Do you want a piece of gum? Do you want a piece of gum? 자연스럽게 Do you want a piece of gum? Do you want a piece of gum? 완전 천천히 한 번만 Do you want a piece of gum?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단어 어제 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은
껌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말하는 껌, 그게 영어로 하면 gum, G-U-M이 되죠. gum, G-U-M. 그래서 야가 지금 사전 보면은 뭐 잇몸이라는 뜻으로도 gum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솔직히 별로 몰라도 될 것 같고, 우리가 chewing gum, 우리 chewing gum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 같은 거 사면은 chew 자체가 씹다니까는 씹을 수 있는 gum, 그게 chewing gum이잖아요. chewing gum. 아시겠죠? chewing gum. 그러면 풍선 gum은 당연히 bubble gum 정도가 뭐 되겠죠? I'm not quite sure, but I think it is a bubble gum. bubble gum 맞을 거예요. 풍선 gum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gum이 아니고 gum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문장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do you want?로 시작했죠. do you want? 말 그대로, want 자체가 원하다 있겠네. do you want? 음음문으로 맹그렸지. 니 원하나? 뭐, 뒤에 오는 뭔가를 원하냐는 물어본 거죠. 그래서 do you want? 뭐를 원해요? a piece of gum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a piece of something 하게 되면은 무언가의 일부분, 무언가 한 조각 정도의 뉘앙스인데 끔한 게 씹을 때 정도 뉘앙스 할 때 a gum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a piece of 자체로 오늘 한번 덩거리로 한번 잡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끔 좀 씹을래 의역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a piece of gum 자체 말 그대로 끔한 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니 원하나? do you want? 뭐를요? 끔한 조각 a piece of gum 합치면은 do you want a piece of gum? Do you want a piece of gum? 정도의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뭐, 물 좀 원하면,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아니면 뭐, cookie? Do you want some cookie? 뭐, do you want some milk? Anything you want. 원하시는 거 뒤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문장을 또 확실히 많이 확장시킬 수 있겠죠. 오늘 거 갖고 제가 한번 또 다이얼로그, 오늘은 다이얼로그 먼저 맹글어 보고, 그 다음에 덩그리 야무지게 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One more time. This is the dialogue I made. 막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Let's say that I'm driving now and I think I'm going to doze off. 졸리는 거야. 막 이렇게 눈이 막 안 떠지고 있다. Oh no, I can barely hold my eyes open. 아, 야 죽겠다. I can barely. 나는 거의 못 말 수 없다. I can barely hold my eyes. 눈을 이렇게 hold 할 수 없다. 어떻게 open? 즉 눈을 제대로 거의 뜰 수가 없다 정도는 양스 표현 이렇게 합니다. Oh no. I can barely hold my eyes open. 하여간에 옆에 동승자가 겁이 나는 거죠. 이놈아가 미쳤나? 이게 운전하다 말고 뭔 소리? No way. 뭔 소리 하는 이놈아? You're driving now. You are driving now. 네 지금 운전하고 있다 이놈 자식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옆에 껌통 이렇게 껌 하면서 야 껌한 게 씹을래? Do you want a piece of gum? Do you want? 네 원하나? A piece of gum. Do you want a piece of gum? Where? It should help you stay awake. 야 이거 먹으면은 이거 씹으면은 it should help you. Stay awake. 깨어있는데 도움을 확실히 줄 거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니까는, 저도 또, 막, 씹으면서, chewing 하면서, thanks. I wish my car could move like lightning so that I could get home in blink of an eye. 이거 좀, 문장이 좀 긴데, 지금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thanks. 한 다음에, I wish my car would move like lightning. 내 차가 번개처럼, 이 제가 만들어봤어요. 번개처럼 달렸으면 좋겠다. So that I could get home. 그래갖고 내가 집에 도달할 수 있게. In blink of an eye. 재밌는 표현 한번 제가 다이얼로그 한번 써봤는데, in blink of an eye. 말 그대로 눈 깜짝 할세 정도의 전치 사고 그냥. In blink. blink가 깜빡이에요, 깜빡. 깜빡이도 blink라 하거든요. 차의 깜빡이. So in blink of an eye. 말 그대로 눈에 한번 깜빡 할세. In blink of an eye. So that I could get home in blink of an eye.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이얼로그 이것도 뒤에 밑에다가 스크립트로 달아드릴게 있겠네. 잘 보시면서 꼭 요렇 필요하신 문장도 한 개씩도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니는 원하나? 곧바로 덩어리 잘라볼게요. 니 원하나? Do you want? 뭐를요? 끔한 조각 A piece of gum. 니 원하나? Do you want? 뭐를요? 끔한 조각 A piece of gum. 합치면은 Do you want a piece of gum? Do you want a piece of gum? 이게 그냥 외국어 지금 자연스럽게 말하면은 솔직히 두가 안 듣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예 말은 안 하고 You want a piece of gum? You want a piece of gum? 당연히 반드시 그 대신에 끝은 올려줘야겠죠. 의문문이니까. You want a piece of gum? 그죠? You want some cookie? You want some juice? 이런 식으로 둘을 안 쓰셔도 뒤에 끝을 올려주면 야가 의문문이구나 라는 것도 센스있게 잡아가셔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표현 여러분 편으로 한번 야무지게 여러분 턴으로 넘겨드리기 전에 또 간단하게 발음 팁 드리고 여러분 턴으로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o you want 할 때 이거는 우리 하도 많이 갖고 이제 쉽죠? Do you want? Do you want? Do you want? 그러니까 do you want?
Do you want? 한 번에 가진 연습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piece of 검이잖아요. 검의 한 조각이니까 a piece. a piece 한 조각이잖아요. of 검이잖아요. 중간에 of가 들어가거든요. 진짜. So a piece of gum. a piece of gum. a piece of gum. 이렇게 하지 마시고 a piece of gum. 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a piece of gum, a piece of 하실 때 of 자체가 of 있겠네. f 사운드 윗니로 아래니 끌면서 a piece of. 제가 지금 계속 의식적으로 살짝 끌고 가는 거 보이시죠? a piece of gum, a piece of, a piece of gum, a piece of gum, a piece of 이랑 a piece of 발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a piece of gum, 또 껌이란다. 죄송해요. a piece of gum 이렇게요. 이거 사전 발음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gum. 그죠? gum. It's not gum, right? It is gum. Sounds like gum. 아시겠죠? 요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keep that in mind. 여러분들은 한번 야무지게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눈을 제대로 못 뜨겠다. 니 졸면 안 돼. 그럼 좀 씹을래? 이런 양수에 이제 갑니다. 니 원하나? 니 원해요? 당신을 원하니까. 뭐를요? 껌 한 조각 말이래. 껌 좀 줄까? 대현아, 니 좀 원하나? 직역하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하시기 쉽게. 뭐를요? 껌 한 조각. 한 번만 더 원하나? 신경 쓰시면서, 연음되는 거랑 발음 신경 쓰시면서요. 니 원하나? 뭐를요? 껌 한 조각. 잘했습니다, 여러분. Perfect, everyone. Let's review. 정리해볼까요? 니 원하나? Do you want? 니 원하나? Do you want? 뭐를요? 껌 한 조각. 한 조각의 껌이죠. A piece of gum. 합치면은 Do you want a piece of gum? Do you want a piece of gum? 자연스럽게 하면은 둘을 생각되는 두가 생각된 경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You want a piece of gum? You want a piece of gum? 이라고도 외국인 친구들이 발음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인즉슨 우리도 이렇게 발음을 할 줄 알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까지 오늘 야무지게 알아봤습니다. Do you want a piece of gum? 꼭 gum, not gum, gum. 야무지게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네요. 어쨌건 간에 날씨가 요새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이제 완전 겨울 날씨가 됐죠. 항상 감기 안 걸리시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뭐 내 몸에 탈이 없어야 영어도 배우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거 아니겠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be careful not to catch cold. 그죠? Your health should be your top priority.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또는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listening as always. And I'll see you next time. So please stay tuned. 다음 것도 야무지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볼까? 아, 되었다고 막 심하게 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